이런저런 이유로 눌러놨던 전기요금, 결국엔 오르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언제 얼만큼 올리냐가 관건인데 시기는 앞당겨지고 오름폭도 예상보다 클 것 같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한전이 오늘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폭의 가격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아예 요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의견도 같이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정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달라고도 건의했는데요. 현행법상 가능한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폭이 분기당 3원, 연간 5원인데 이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근 급등한 연료비 가격을 반영해 매년 연말에 산정하던 기준 연료비를 앞당겨 산정해 조기에 인상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어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고 당정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전의 요구가 다 수용이 된다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요? 네, 한전의 추가 요청사항이 반영되면 인상폭은 훨씬 더 가팔라집니다. 지난 분기에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실제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당 33.8원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높은 연료비 가격이 이번 분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폭의 한도가 최대로 확대될 경우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만 원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한전은 오는 10월부터 또 다른 전기요금 구성요소인 기준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9원을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